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오늘 오후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시설 개보수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. 천 차관과 김병대 통일부 인도협력국장, 현대아산 관계자 등 9명은 오늘 오후 1시쯤 동해선 육로로 방북해 오후 4시쯤 귀환할 예정입니다. 통일부는 이번 방문에서 시설 개보수 중간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면서 폭염 속 묵묵히 시설 개보수에 전념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, 기술자 등 50여 명을 만나 격려하고 공사 상황을 청취하는 자리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